MC 땜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땜빵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담소 나누시는 거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운빨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네. 아 이거 근데 공감 능력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좀 잘 안 되시더라도 잘 생각해서 하시면 잘될것 같아요. 오늘은 OTT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OTT를 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그 저기 있었잖아요. 뭐였지? 소년시대 이런 드라마들 떴는데 OTT로만 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OTT를 안 보면 뭐 이야기 상대에서 좀 소외되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잔디님, 아, 안녕하세요, 땜빵님 이렇게 하셨고요. 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서해안에 눈에 온다고 아까 대전 화이팅 투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낮에 저희가 계룡산에 갔더니 하늘이 그렇게 파랗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아직 그렇게 춥진 않았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퀴즈 두 문제, 동률 다섯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커피 쿠폰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퀴즈 드리도록 할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최근 종영된 화제의 드라마 소년시대를 독점 스트리밍한 OTT는 1번 넷플릭스, 2번 티빙, 3번 쿠팡플레이, 4번 웨이브.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문제 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넷플릭스 25%, 티빙 14.1%, 쿠팡플레이 59.3%, 웨이브 1.6% 이렇게 됐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쿠팡플레이입니다. 쿠팡플레이인데, 자, 점수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OTT 시장 점유율 1위는 어디일까요? 1번 티빙, 2번 웨이브, 3번 넷플릭스, 4번 쿠팡플레이. 와, 67분 전원 다 답변을 하셨는데요. 전원이 넷플릭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정답은 넷플릭스입니다. 100% 다 맞추셨어요. 여기 이제 맛보기로 저희가 문제를 드렸고요. 오늘은 OTT,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밀접돼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유료로 보지는 않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료로 대부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가서 TV는 별로 안 보고, 뭐 이렇게 OTT만 가지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유료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100% 대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원 만점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전 화이팅 분께서 100% 일명 커피 추첨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럴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니까요. 드렸고요. 경품은 어떻게 할까요? 맞추신 분 중에 하나 드렸어요. 자수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좀 쉽진 않은데 재미있더라고요. 영상으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노애락이 투영되는 드라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모바일 OTT로 드라마를 시청해요. 첫 왜냐하면 번째. 퇴근하고 거실에 앉아서 보는 것보다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는 게더 편하고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드라마는 큰 TV 화면으로 봐야 제맛이죠. 화면이 커야 생동감이 있다랄까? TV로 보다 보면 저랑 가족들도 몰입해서 아무 말안 하고 넋놓고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장구 치면서 봐도 재밌고요. 드라마는 비현실적인 게 많지 않나요? 드라마만 아니면 다 오케이. 드라마는 챙겨보질 않아도 다큐나 예능은 챙겨보게 됩니다. 꼭 드라마가 아니어도 몰입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모바일이든 TV든 간에. 땡방 가족분들은 드라마를 어떤 방법으로 시청하시나요? 네, 첫 번째 동일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드라마를 시청하는 주된 방법은 1번 모바일 OTT, 2번 TV, 3번 시청 안 하는 편. 네.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잔디님이 45, 25? 이렇게 하셨어요. 45, 25. 아, 이번에 소년시대를 보고 싶었는데, 그냥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뭐 동영상들, 이런 것들만 좀 봤어요. 왜냐면 제가 고향이 부여라서 충청도 사투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 해서 재밌게 보려고 했는데, 사실 부여 농구, 부여 공구가 없거든요. 1989년도를 배경으로 해도 사실 그런 학교가 없고요. 홍삼농구, 임천고등학교가 인천 공고였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보고 싶더라고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10% 오차를 드리기로 했는데, 잔디님께서 아슬아슬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그죠? 45%, 25% 하셨는데, 이번에 맞춰서 잔디님 또 축하드립니다. 어제도 맞추셨는데, 오늘도 맞추셨어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저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선물이 대단하니까. 그래도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바일 OTT가 35.2%, TV 22.5%, 시청 안함 42.3% 이렇게 나왔고요. 남녀별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남녀별로는 여성분들이 OTT를 더 많이 보시는 걸로 돼 있고, 남성분들은 시청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절반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볼까요? 연령별로는 10대가 모바일 OTT를 별로 많이 안 봐요. 유료 서비스 말고 TV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요. 20대가 시청을 안 하는 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30대.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도 40대, 50대, 60대 모바일 OTT 보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밀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0대는 9분 들어오셨어요. 9분. 자자자님 6명 이렇게 했는데 9분 들어오셨어요. 오, 맞네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드렸습니다. 점수를 드렸고요. 추첨할게요. 두 번째 동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률 문제 드립니다. 유튜브, 웨이브 또는 넷플릭스 등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을 유료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1번 그렇다. 1번 아니다. 동요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유료로 사용을 하는데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가짜자님 50, 50 이렇게 하셨는데 50, 50? 대전 IT통님은 82대 18 이렇게 하셨고요. 익명님은 60대 30 이렇게 하셨네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다 48.6%, 아니다 51.4%. 오, 이거 큰일인데요? 자자자님께서 또 맞추셨어요. 그래서 커피비 쿠폰이 하나 더 나가는데요. 이거 동률 문제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가끔 맞추기가 어려워서 가끔 딱 맞춰야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오늘 두 분이 연속으로 맞추셔가지고 너무 범위가 여유가 너무 많이 준것 같은데요. 자자자님까지 드리고요. 남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많이 보시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연령별로는 고르게 나왔네요. 연령별로는 다 비슷비슷한데, 60대에서 유료 사용 비율이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네,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추첨 가고요. 오늘 경품 추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산디님, 땡바님 주머니가. 네. 순우나님 또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수하셨어요.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잘 맞춰보세요. 다음 중 하나를 유료로 시청해야 한다면 어떤 걸 신청하시겠습니까? 1번 넷플릭스, 2번 디즈니 플러스, 3번 유튜브. 대전 화이팅투님이 54대 30을 거셨어요. 유튜브는 그럼 굉장히 작아지는 거네요. 십몇 프로? 아, 이게 10% 하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다음에는 오늘 두 분이나 맞추셨으니까 다음부터는 다시 5%로 조정해서 이렇게 가다가 또 너무 적으면 또좀 늘리고 한번 해볼게요. 최강5024님은 1번에 50으로 가셨어요. 사자자님, 유튜브는 광고만 없었으면 유료로 하시면 광고가 없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거 있잖아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익명님, 가격이 다 다른 거죠? 가격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가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는 좀 끼어 팔기 논란도 있고, 굉장히 저렴한 걸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조금씩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분이 대전 화이팅 투님께서 54대 30 이렇게 걸으셨는데, 어떤지 볼게요. 답변 보겠습니다. 52.9대 33.8, 유튜브가 13.2. 오, 대전 화이팅 투님 또 되셨어요. 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계속 맞춰주시는데요. 5% 안으로 이렇게 좁혀도 대전 화이팅 투님이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아, 이렇게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털리는 날입니다. 네, 그렇죠. 성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넷플릭스를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가 좀 인기가 많이 없는 거네요. 제가 문제를 잘못 낸걸 수도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했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10대는 거의 공평하게 4대 3대 3 이렇게 됐고요. 20대는 디즈니 플러스가 훨씬 더 많고요. 30대도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하고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있고, 50대는 압도적으로 넷플릭스입니다. 네, 60대도 넷플릭스가 더 훨씬 더 많고요. 40대도 절반이 넘게, 절반 정도 넷플릭스입니다. 오, 이거 재밌네요. 자자자님, 아, 방송 재밌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수 드렸고요. 경품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드렸습니다. 네 번째 동률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만 유료로 시청해야 한다면 1번 티빙, 2번 쿠팡플레이, 3번 웨이브. 셋 중에 하나 고르시고 동요를 입력하세요. 하나만 한다면 최근에 쿠팡플레이가 엄청 인기가 좀 늘었더라고요.
지금 소년시대 이거 가지고도 엄청 해가지고 순위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익명님, 예전에는 웨이브 선택했는데 42:28로 레오님께서, 레오군주님이 신청하셨고요. 아, 대전 화이팅 두님 아까 대단하셨어요. 지름신이다. 갑자기 5% 저도 놀랐어요. 오늘 뭐 복권이라도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TV이냐, 푸펀플레이냐, 웨이브냐 답변을 공개하겠습니다. TV 58.8%, 쿠팡플레이 25%, 웨이브 16.2%. 와, TV잉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높네요. 거의 60% 가까이 돼요. 그 레오군주님께서 42:28 하셨는데, 28은 맞추셨는데, 첫 번째 42, 이건 좀 틀리셨어요. 네. 자사장님, 비싸요. 그렇죠, 비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가격을 잘 모르는데, 가격이 다들 비싼가요? 다 따로따로 내려면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오늘은 댓글% 맞추기 100%, 대전 화이팅2님 하셨는데, 오늘 레오군주님께서 틀리셔서, 거까지는 못 간 걸로 냈습니다. 쿠팡플레이에 25 할 걸, 마이웨이님. 또 고민하시다가 다른 거 선택하셨나봐요. 최강할님께서는 2번에 40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정답 범위는 들어가네요. 간신히, 그러면 한 25점 점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남녀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비율은요, 여성분들이 티빙을 훨씬 더 좋아하세요. 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절반 다 50%, 절반 이상이 티빙을 좋아하시고요. 웨이브는 남녀 비율이 비슷한데, 남성분들이 그래도 쿠팡플레이에 조금 더 가있네요. 쿠팡플레이가 뭐를 하면 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끼어팔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끼어팔기 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이게 될 수 있으니까. 대전 화이팅2님, 최근 OTT가 너무 비싸요. 정규방송은 광고만 늘고, 추후에는 정규방송 안 보시고 OTT만 할 듯. 아, 그러니까 정규방송은 계속 광고 계속 늘어나서 문제고, 네, 저도 TV 보다가 가끔 광고가 너무 기니까 다른 걸로 들어갔다가 그게 재밌으면 또 뒤로 못 들어와가지고 뒤죽박죽 이렇게 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명님, 화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죠? 화질에 따라 가격이 또 다른 게 있나요?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자자자님께서 가격을 올려주셨어요. 티빙은 5,500원에서 13,500원, 쿠팡플레이는 4,900원, 웨이브는 1,900원이라네요. 오, 조사를 이렇게 하셨구나. 아, 저도 조사를 할 거래요. 이게 매달 비용이니까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만큼 만족도가 있으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따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이 점점 또 올라가요. 맞아요. 유튜브도 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최근에 만 원이 좀 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정보 감사하고요. 경품 추첨 드리겠습니다. 경품 추첨 해드렸습니다. 마이웨이님, 나도 자수, 예, 자수하셨어요. 문제 드립니다. 일반 TV에 비해 모바일 OTT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1번 어디서나 시청, 2번 몰아보기 가능, 3번 광고 방해 없음, 3번 그렇고 4번 콘텐츠 경쟁력.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어를 입력해 주세요. 레오군주님 다시 도전하셨어요. 38:42. 광고가 없다. 이것도 장점 아닌가요? 아, 마이웨이님, 저 당첨 아니고 자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크크, 이렇게 하셨네요. 그럼 자수를 누가 안 하신 거예요? 대전 화이팅2님은 4번에 43을 거셨고 3번에 32를 거셨대요. 예, 어떤 분이 또 맞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엘비스님이 자수하셨다네요. 네, 못 봤습니다. 엘비스님 자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다 15.9%, 몰아보기가 가능하다 49.3%. 와, 몰아보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군요. 광고방이 없다, 이거는 11.6%,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콘텐츠 경쟁력이 좋다, 23.2%. 사실 이번에 소년시대 이거 하나만 해도 킬러 콘텐츠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경쟁력도 있고,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다, 장점일 것 같은데 그보다는 몰아보기가 가능하다, 이게 1등이네요. 네. 아까 그 레오군주님께서 38:42 입력하셨는데 두 번째는 맞추셨고요, 첫 번째가 좀 틀리셨어요. 그래서 아쉽게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제가 지금 공개할 때마다 이게 바짝 쫄아 있습니다. 또 되실까봐. 10대는 경쟁력 20%대 예상. 아, 10대가 경쟁력 부분의 20%. 그래서 적어도 2명 이상이 선택을 했을 것이다, 자자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잔디님, 몰아보기가 짱이죠. 맞아요. 이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가끔 일요일날, 토요일날 집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 편인데, 뭐 드라마 잠깐 보게 되면 드라마 보다가 끝났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 안 보여주니까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패턴이 좀 일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남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몰아보기에 더 진심이시네요. 남성분들은 광고 방해 없는 거 요거에 조금 더 많이 가 계시고요. 여성분들은 어디서나 시청하고 몰아보기 요걸로 거의 70%가 넘어가셨어요. 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보이는 게. 그렇죠? 자, 10대가 콘텐츠 경쟁력이 20% 이상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는요, 20%가 아닙니다. 20%가 아니고 50%입니다. 50%. 와, 어떻게 이렇게 되죠? 10대? 그 다음에 20대는 몰아보기 가능이 67% 이렇게 커졌고요.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다. 이거를 많이 선택해 주신 분은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점하고요. 점수 드렸습니다. 커피도 추첨해 드렸습니다. 하하하하. 저에게도 행운이 하나 왔습니다. 행운. 커피 쿠폰이 잔디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잔디님 축하드립니다. 잔디님, 우리 그 룰이 있잖아요. 커피 쿠폰 되시면 먼저 거 안 드리는 거예요. OTT는 자본을 가지고 킬러 콘텐츠로 중심 가고 정규 방송을 점점 줄여들게 한 후 방송 장악할 듯. 이렇게요. 잔디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덩달아 좋습니다. 최강하늘님, 3번에 15 했는데 126점 나왔네요. 이게 20% 밑으로 내려가면요, 정답 범위가 조금 축소됩니다. 비율대로 축소돼가지고 점수가 조금씩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작은 걸 일부러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점수만 높게 받는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자, 오늘 경품 누가 받으시는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푸른하루님, 두레부님, 순우나님, 숫다수원님, 엘비스님, 잔디님까지 6분께서 커피기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위부터 5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 누적순위. 네, 스승님, 숫다수원님 축하드립니다. 4위, 5위 이렇게 숫다수원님이 4위, 5위가 스승님 이렇게 하셨고요. 동점이세요. 동점 두 분이. 그리고 3위는요, 기억이응 디그님, 빠아뜨님이 어제도 위로 올라오셨었는데 712점으로 2위를 차지하셨고요. 오늘의 1위는 자자자님이세요. 그러면 오늘은 또 잔디님과 자자자님 두 분이 또 되셔가지고 커피 쿠폰은 대전 화이팅 투님만 이렇게 추가로 드리는 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자자자님 1등 혹시 기쁘시죠? 아쉽네요. 아, 1등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점수도 굉장히 높으세요. 823점이에요. OTT 요거에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그 해외로 그 한국 콘텐츠를 그 해외로 수출하는 요런 거 관련된 그 협회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를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화제 중에 하나가 외국의 OTT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OTT 시장을 방어할 것이냐 이런 정도 얘기가 막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드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OTT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땡방 여러분들 그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 주에 공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다음 주는 저녁 8시에 제가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화, 목, 토 해서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땡방 라이브 MC 땡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땡기지 할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국내에서 가입하신 다음에 해외 가셔서 하실 수는 있는데 국내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해외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로 인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더 할 게 있는데 땡기지 가입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땡기지 앱을 설치하고 전화번호 인증만 받으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어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